광주인 성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시그마는 문제집 속 구조화된 수학 문제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를 수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 온라인 수학 체험전에서 3개의 온라인 부수 활동을 했고 지역 수학 축전 참여 및 교내 모의고사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2022 온앤오프 수학 체험전 시그마 부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모습은 구형입니다. 볼록한 구형체인 지구의 지도를 어떻게 평면 위에 펼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1827년 논문 테오레마 에그레기움에서 구면을 평면에 펼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도도 완벽할 수는 없고 길이나 형태, 각 등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위도 사이의 간격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지리학자 에르카토르가 보완한 지도 투영법으로 제작된 지도의 특징입니다. 지구를 표면이 유리인 구슬이라고 가정하고 종이로 지구의 적도를 감싸 원기둥을 만든 후 지구의 중심에서 전구를 켜면 지구 표면의 그림자가 종이에 비치는데 이를 지도로 제작한 원리입니다. 메르카토르의 투영법과 같은 원리로 지구의 북극점에서 전구를 켜 남극점에 접한 평면에 그림자를 투영시키는 방법을 입체 사형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평면의 그림자 모양이 직선이라면 그 위에는 어떤 도형을 그려야 할까요?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확인해봅시다. 평면이 직사각형을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 위에 북극점과 연결합니다. 북극점 한 점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사각볼과 구가 만난 곡면의 그림자가 평면 위에 직사각형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평면 위에 격자 모양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그 위에는 어떤 규칙적인 모양이 나타날까요? 한쪽 모양을 다 만든 후 같은 모양을 세 번 더 반복하여 그 위에 모양을 완성합니다. 기하학적인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늬 위에 빛을 비춰 빛이 북극점 위치에 왔을 때 격자 모양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을 3D 모델로 제작한 다음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3D 모델의 그림자를 확인해 봅시다.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그림자가 라이트의 위치가 북극점의 위치에 오면 정확한 정사각형 격자 모양의 그림자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D 모델을 직접 손으로 제작하기 위해 그림자의 길이에 따른 부위의 도형의 길이를 계산했고 이 계산을 바탕으로 체험키트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체험키트를 제작해볼까요? 먼저 4세트 종이를 절반으로 자릅니다. 원형자는 나중에 필요하니 한쪽에 놓고 문어자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문어자 각다리의 끝은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역할입니다. 문어자의 가운데 네모도 잘라줍니다. 방구를 원형자 위에 북쪽과 고리의 끝을 맞추어 올린 후 동, 서, 남 방향을 네임펜으로 표시해줍니다. 나머지 방구를 합쳐 굴을 만들어줍니다. 표시한 세 점은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입니다. 부의 고리에 문어자를 끼우고 문어자의 두 긴 다리를 표시한 점과 맞춘 후 인덱스 탭으로 고정합니다. 나머지 여섯 다리의 끝을 네임펜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도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입니다.
이제 구위에 스티커를 붙일 차례입니다. 먼저 스티커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바깥 종이를 먼저 제거합니다. 위쪽 방향이 아닌 옆쪽 방향으로 당기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붙일 스티커는 기둥에 해당되는 용골 스티커입니다. 용골 스티커의 중앙과 부의 정남쪽 표시 지점이 일치하도록 맞춘 후 부위 접합 부분을 따라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의 끝 부분이 아까 표시한 지점과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용골 스티커는 용골 스티커의 중앙끼리 십자가 모양을 만들도록 맞춘 후 끝 부분이 표시한 지점에 올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제대로 붙였으면 다음과 같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작은 늑골 스티커를 붙입니다. 작은 늑골 스티커 중앙의 선이 용골 스티커의 끝선과 십자가 모양을 이루도록 맞춘 후 끝 부분이 표시한 지점에 올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나머지 작은 늑골 스티커 3개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늑골 스티커를 다 붙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중간 늑골 스티커는 용골 스티커의 다음 표시 부분과 늑골 스티커의 중앙의 선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도록 맞춘 후 끝 부분이 작은 용골 스티커 표시 지점에 올 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다시 자세히 보면 중간 늑골 스티커의 중앙은 용골 스티커의 표시 부분과 십자가를 이루며 붙여주고 중간 늑골 스티커의 양끝은 작은 늑골 스티커의 표시 부분에 맞게 붙여줍니다. 나머지 3개의 중간 늑골 스티커도 같은 방법으로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늑골 스티커의 중앙을 용골 스티커의 표시 부분과 십자가를 이루며 붙여주고 큰 늑골 스티커의 양끝은 작은 늑골 스티커의 표시 부분에 맞게 붙여줍니다. 나머지 3개의 큰 늑골 스티커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면 스테레오그래피 프로젝션 완성입니다. 3D 모델과 우리가 만든 모델의 모양을 비교해보면 서로 같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에 불빛을 비춰서 나오는 그림자의 모양과 우리가 만든 모델의 보리 부분에 불빛을 비춰 나오는 그림자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라이트 렌즈의 홈에 부의 고리 부분이 걸리면 그림자 모양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하면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사각형 격자 모양이 아닌 몸 모양의 그림자는 어떤 입체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 봅시다. 입체에 빛을 비추어 그림자 모양을 확인해보면 몸 모양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입체의 그림자는 어떤 모양일까요? 빛을 비추어 확인해보면 엇갈린 모양의 하트 그림자가 생깁니다. 규칙적인 모양 이외에 다른 모양도 만들 수 있을까요? 원 모양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이 입체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입체 사용의 원리는 고등학교 기하 과목 공간 도형 단원의 정사형에서 학습할 수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습 내용 중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입체 도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체 사용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공간 좌표의 학습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없이 정사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여 수학자 헨리 세거맨과 사울 슐라이머의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3D 모형과 여러분들이 제작한 모형에 불빛을 비춰가며 나타나는 그림자 모양을 통해 정사형의 원리를 터득해보세요.